자, 갑시다. 오늘 가는 곳은 Fontaine Blau. Fontaine Blau. 아, 발음 확인자. Fontaine은 영어고 프랑스 말로 Fontaine. Fontaine Blau. 정은 씨가 그러는데 킴 카다시안 왔다는데. 왔었어요. 마돈나도 왔었고, 그다음에 저스틴 팀브렉도 왔었고, 미치가 개털이래요. 그리고 자기는 교회 집사님이라서 갬블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갬블하면 안 돼 오늘. 교회 집사님이라서 그런 거 하면 바리세인이라고 그래요. 그냥 같이 가주기로 했어요. 왜냐면 파킹비가 이 주말에 40불이에요. 그것보다 빨라가지고. 이제 또 인테리어가 되게 잘 나왔더라고 사진 보니까. 아, 유명한 데지. 네. 미치가 가는 동안 제 등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마사지를 의자를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적으로 뒤에 있는 의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사장님 쳐야들. 뒤에 의자 있어? 봐봐, 앞에 의자만 있지. 안 났어. 이게 미국식이야. 한국은 뒤에 있고 앞에 남잖아. 미국은 여기 조수 받는 건데. 자, 옆에 뚜껑에 파란 줄이 있는 데가 오늘 가는 폰텐블루. 옆에는 지금 보여주려니까 다른 데로 정확히 보이네요. 나도 몰라. 아, 몰라. 20년에 살았어. 여기서 오른쪽. 여기를 나도 안 가보니까 모르지. 나는 요거 호텔 문 연지는 몰랐다. 문 연다는 얘기만 듣다가. 나도 문 연지는 몰랐어. 플라넷 털틴? 요건 또 뭐야? 이런 데는 그거 아니야? 대마판. 그치. 그래? 다 대마판인데. 자, 노스트롬, 윈. 앞에 앵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앞에 처음 와봐. 저기 보이는 지붕에 파란 줄 있는 데가 폰텐블루, 지붕에 빨간 줄 있는 데가 리조트 월드. 지금 이제 호텔을 가고 있는데, 와, 이 토요일 밤이라서 차가 많이 막힙니다. 왜 이래서 나오기가 싫어, 솔직히. 너무 차가 막혀. 라스베이거스 경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날이 갈수록. 2021년도에 리조트 월드가 이게 얼마? 한 30억 들었다고, 리조트 월드가? 25억. 이번에 폰텐블루가 37억 불. 그리고 저게 제일 높대, 67층. 베가스에서 제일 높은 빌딩. 스틸 MGM 호텔은 제일 클 거야. 방도 제일 많고. 여기는 3,600개인가 방이 있대. 스위트룸 5,000불부터. 비교해봐라. 저 앞에 보이고 있죠? 스트라토스피어. 스트라토 호텔. 옛날엔 스트라토스피어인데 지금 스트라토 호텔. 지금 앵코 호텔 앞을 지나가고 있고요. 저 앞에 위에 파란 줄 친다가 폰텐 블루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리조트 월드. 저게 2년 전에 졌고요. 지금 2년 만에 가장 큰 호텔. 머지뽀야 같은 듀랑고 호텔, 그거는 동네 카지노라서 솔직히 뭐 이렇게 그 감흥이 없는 데고, 여긴 진짜 부자들 가는 데라서 솔직히 우리 가서 놀지 못할지도 몰라요. 너무 비싸갖고. 파킹비도 주말에 40불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말레 파킹비가 40불이에요. 여기 라스베이거스 산 사람들, 라스베이거스 운전면허증 내놓으면 4시간까지는 셀프 파킹은 무료라고 합니다. 자, 무료라고 하는데, 김치식당 지나갔네? 여기 있다, 지나갔네. 방금 전에 김치식당 지나갔고요. 여기 있는 이 건물들도 다 나중에 때려보시고, 또 큰 건물 질 것 같아요. 오, 간판 크다. 여기 라스베이거스 마구 왔을 때 진짜 짓다 많아갖고 건물이 흥분스러웠는데. 그 옆에 있는 데가 스카이 콘도, 그지? 저 옆에 있는 게 콘도입니다. 근데 콘도에 왜 이렇게 불이 안 켜졌어? 사람도 별로 없나봐. 사놓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나봐. 저기 가격은 별로 그렇게 생각보다 안 비쌌는데 HO가 너무 비싸. 무슨 원베드룸에 1,100불 달라고 그래. HO를. 어우, 저기 보인다. 사우스 엔트런스로 들어가래. 게임할까 뭐. 이쪽. 어디? 이쪽에서 들어가봐봐. 여기 오른쪽? 왜냐면 아까 읽어봤더니 노스 엔트런스는 체크인할 때 좋고, 사우스 엔트런스는 그냥 밥 먹으러 오거나 게임하러 오거나 뭐 이럴 때 좋다고 이렇게 하던데. 어비스 프레스트리 여기서. 여기가 사우스 아닐까? 자, 폰텐 블루. 파운틴 블루입니다. 예, 영어로는 파운틴 블루인데 우린 좀 있어 보이려고 프렌치 발음으로 폰텐 블루. 사우스 엔트런스가 어디야? 여긴가? 등에서 왼쪽 같은데.
아, 오케이. 제대로 찾았습니다. 먼저 보다 두랑고 호텔은 공짜였는데 파킹. 여기는 돈 받는데. 근데 몰라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고. 먼저는 돈... 저희가 거의 400불로 파킹한 거죠. 그렇지. 오늘도 우리는 어? 파킹 돈 받는 데가 아직까지 안 나옵니다. 기계가 있을까? 어? 열어놨어. 아직까지는 공짜 파킹인가 봅니다. 아, 그런가 보다. 네.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 도착했습니다. 어, 이 차도 이제 얼마 안 남았... 아, 이 차는 놔둘 거지? 응, 맞아, 맞아. 어디냐? 가자. 처음 와보는 또 호텔입니다.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름은 파운테블루, 펀텐블루 라는 호텔이고 지금 라스베가스에서는 거의 최고로 비싼 호텔로 알고 있어요. 37억 불을 썼대요. 그다음에 67층까지 있고 여기 사우나가 55,000 스퀘어피트라고 했죠. 55,000 스퀘어피트. 어, 한번 와보고 싶어. 55,000이면 웬만한 마켓 사이즈야, 마켓. 이게 어떻게 됐냐면 2007년도에 눌러봐봐. 2층이네. 우리가 몇 층이야? 2층. 그러니까 우리가 몇 층인지 기억이 있지? 비트. 어, 오케이, 오케이. 이게 2007년도에 땅을 사 건물을 짓려고 했는데 2008년도에 서프라임 왔잖아. 그래서 포기했대.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그때 좀 나아지면서 짓다가 70% 정도 진짜 돈이 없어서 넘어갈 뻔했대. 여기 P1인데? 넘어갈 뻔했는데 돈이 없어서 다른 회사를 바꿨고 이게 다른 회사가 살려고 그러다가 도로 원래 주인이 은행에서 투자해 주기로 해갖고 지금 2007년도 무슨 그 26년 만에 오픈한 거야. 26년 만에 오픈한 비운. 그러니까 우리 라스베이거스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여기가 막 유리창도 안 붙어 있고 비문만이었어. 맞아, 맞아. 나오게 생겼잖아. 진짜 철거, 철로가 철로 돼 있어. 뭐, 철거하는 그 건물 같이. 뭔가 인테리어가 좋긴 좋다. 뭐 있어 보여? 그러네. 응. 뭐 미친 놈 그러니까 무슨 비즈니스맨 같아. 잘 나와. 어 조명이 좋다. 이게 못생긴 여친이랑 와도 이뻐 보일 수 있는 이런 분위기 호텔인데. 드디어 여러분 가운데 가운데. 아 이게 지금 체크인하는 데인가? 오. 오. 체크인. 뭔가 멋있어. 뭔가 있어 보여. 아, 인테리어 잘했다더니 진짜 자랑이 잘했네요. 아, 천천히 저기서 또 사진 찍고 있어요. 예. 여기가 체크인하는데 여기는 벨맨 있는 데고. 여기가 벨 여기 반대 체크인. 어, 이 사람 벨맨. 근데 저희가 이제 호텔 프런트 어. 체크인하는데 저기 사인이 붙어있죠. 예. 펀텐블루라고 적혀있습니다. 꽃 진짜? 3.7 billion. 원래 이 호텔이 플로리다. 플로리다에 1950년도에 되게 고급 호텔이거든. 아니, 포텐블루 하다가 처음에 갖고 있는 호텔이 플로리다. 마이미. 그래서 이제 럭셔리 호텔인데 여기 오는 거죠. 오, 이거 뭔가 조명빨이 좋게 나와, 이거에. 이렇게 하니까 봐봐. 그리스가 잘 나온다. 잘 나오잖아. 야, 우리, 잠깐만, 이거 썸네일 샷이야. 야, 야 좋다, 이거. 야, 이거 뭔가 있어 보인다. 잘 해놨네. 야, 야, 옆에 그림도 멋있다. 근데 생각보다 사람 적은데? 자. 여기는 뭔가 확실히 어? 프랑스, 파리 어. 이런 느낌이 나. 유럽풍이 많이 나. 유럽풍이 나. 유럽 고급. 몬테카르로 스타일 같은데. 모나코 스타일. 모나코 스타일이다. 어우 여기 봐봐 안에 밭 너무 멋있다. 어. 근데 여긴 널찍널찍해 좋다. 어, 드디어 카지노입니다. 이 사진 친구가 와갖고 사진을 보내줬는데 어.
이 조명하고 샨들리어가 되게 크더라고. 오, 되게 좋아. 저는 양입니다. 오늘 컨셉이 순한 양. 조명 진짜 잘 나와. 진짜 좋아가지고 잘 나오네. 조명이 너무 좋아. 너무 네. 잘 나와. 이거 좀 슬로우 모션 같은 걸로 좀 찍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약간 우주 스페이스 공항 같이 왔는데? 딱 올라가는데? 네가 좋아하는 구찌, 이리 와. 미치 구찌. 아, 네 자리다. 미치 구찌. 뮤직비디오 찍은 것처럼. 와. 너무 럭셔리해서 지금 구경하나 정신없습니다.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갈 건데. 이야. 이거 솔직히 봐야 돼. 여기 이 영상에 다 안 나와요. 이 웅장함이 영상에 안 나옵니다. 하도 다 올라가서 찍으려고 다 올라오고 있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지금 나 다른 사람들도 보면 다 카메라 들고 다 찍고 있어. 에스컬레이터 올라오면서. 나만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와. 뭔가 럭셔리하다. 고급스럽습니다. 방값이 스위트룸이 5,000불이라 최하. 나이스. 야, 좋다. 럭셔리. 크리스탈인가? 플라스틱 같네. 에이, 크리스탈이겠지. 요 밑에 봐 죽인다. 자, 우리. 집사님은 하지 마시고 집사야지 그냥. 집사. 케빈 형은 하실까? 오늘 우선 한번 해봐야죠. 얼마를 따실 겁니까? 공 하나만 더 따겠습니다. 파킹비 만큼만 벌어 오십시오. 그렇게 가봅시다. 파이팅. 네. 네. 아, 들어갔다가 여기 나오는데 짜증나지. 다른 데는 나를 따르라. 오늘도 200불만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벌면 맛있는 거 먹고. 그렇지. 못 벌면 우리 또 PT 가서 햄버거나 먹고. 13불짜리 아까 2층만 올라갔는데 2층 또 다른 데로 한번 올라가고 있어요. 다른 데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가면 또 식당이 맛있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 위에 식당이 있는 거. 하여튼 여기가 중간에 메인 홀인 것 같습니다. 럭셔리함의 극치예요. 인테리어를 진짜 잘했다고 하더니 아마 제가 라스베이거스 군대 중에서 거의 제일 세는 데입니다. 예, 인테리어가 뭐 좋은 데가 많이 있지만 새로 만들어서 반짝반짝거리고. 요 위에는 저게 꽃 장식한 게 저게 아마 벨라지오에서 장식한 사람인가 똑같은 사람이 만든 것 같은데. 여기는 극장 있는 곳이에요. 자, 요 위에 이게 크리스탈로 꽃을 만들었는데 같은 작가의 작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조금 모양이 달라. 벨라지오 있는 데나. 그 다음에 여기에 블루빙 티어라고 무슨 저걸 하는 데가 있고, 저기는 뭐야, 파피 스테이크 집이네. 무슨 스테이크 집이 그래. 띠러잖아. 여기는 극장이고 여기는 스테이크 집이야. 옆에는 멋있어. 저기 꼭 그거 같아. 저 프랑스 파리 가면 물랑루즈. 예스 엘리베이터. 자, 한 칸 더 올라가 봅시다. 여기 뭐가 있냐면 수영장이 있고 락골프. 되게 긴데? 내려오는 거 밖에 없어. 씨. 엉뚱한 거 할 뻔했어. 자, 숲을 지나갑시다. 숲을 지나갑시다. 여기가 식당가구나. 여기는 그런 거 없는 거 같아. 풀코트? 판다 엑스프레스. 네. 레이징 케인. 아니, 그래도 중국 음식은 있을 것 같아. 중국 사람 많이 오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브랜드가 하나도 없네. 베이글 파는 집 하나 있고요. 저긴 뭐야, 카폰? 그 마이미 슬라이스. 저기는 로드사이드. 아, 이거 햄버거 집이네. 우리가 원하는 그 판다 엑스프레스나 그런 건 없네요. 우린 돈이 없어서 그런 거 먹어야 되는데. 판다 엑스프레스, 레이징 케인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 저기는 노나. 노나랜다. 형, 저기서 노난다고. 노나야 이름이.
야, 항상 좋아하겠는데? 이름이 놓았습니다. 여기도 중간에 막 하나 있어요. 어이, 안녕. 어이, 오랜만이야. 아이, 어이구, 애기야, 이렇게 컸어. 야, 어이구. 야,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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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다. 라스베가스의 김민석 치과입니다. 인사하세요. 예, 오늘 우연히 만났어요. 아, 코모도. 코모도 넣었다. 따먹는 코모도. 북경오리. 자, 베이징 카오리아. 북경오리를 팝니다. 중집이에요, 여기 코모도. 코모도라는 중집입니다. 안에 인테리어가 얼핏 봐도 멋있습니다. 예. 여기는 또 뒤에는 멋있는 바가 있어요, 이렇게. 아, 분위기 좋다. 야, 여기는 저쪽에서 보면 이게 다 보이네. 이렇게 앉아서 하렘의 국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멋있는 곳을 우리 남자세 있어 이러고 왔네. 아, 저 김민석 닥터 김내는 부부가 같이 왔잖아. 네. 아기가 아직 어리니까 뭐 어쩔 수 없어. 아기 많이 빨리 컸네. 저번에 콘서트에서도 만났는데. 그러니까 우리 평범한 데서 못 만나는 거야. 콘서트에서도 만나고. 아, 드랜고 왔을 때도 만났어? 네, 그 음식, 그 식당 가는. 아, 자, 우리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왔으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한번 타고 가보겠습니다. 어, 일식집이라고? 핸들룸만 해주는. 맞습니다, 엘리베이터. 자, 럭셔리 엘리베이터. 문을 닫으시오. 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Thank you, baby. 어, 사람들이 많이 탑니다. 바깥이 난 보일 줄 알았어. 유리로 돼 갖고. 유리로 안 돼 있네. 우리 동네에 있는 것도 유리로 돼 있는데. 그거는 또 잘못했네. 디제네가 잘못했네 그건. I'll be on YouTube. Yep. Yeah. That's for sure. Good luck. 네. 자, 여기도 또 술집이 있습니다. 3번. 어, 테이블. 우리 먼저 보낸 PT, 그 트라이벌 테이블. 퍼스트 테이블. 자, 뭐 이게 거의 다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게임하는 거는 찍지 못하니까 뭐 1등 나면 찍어도. 한번. 근데 사람이 생각보다 적다. 먼저 보낸 뭐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었는데. 아, 너무 많았어요. 아, 그날은 진짜 하기 싫었어. 막 무슨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무슨 저거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코로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영 별로였습니다. 자, 우리 화이팅 한번 합시다. 자, 자, 뭐? 어, 하나 둘 셋 화이팅! 아이, 몸이 안 맞아. 아이, 왜 돈을 벌어갖고. 100불 들고 와서 217불 40전 땄습니다. 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217불 40전 땄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고. 아, 어, 갑자기 내 얼굴이 파랑이가 되어서 나오네. 야, 여기서 찍은 거 파랑이가 됐어. 내가 외계인 같이 나왔어. 자, 디스펜스. 자, 디스펜스 돈을 뽑겠습니다. 217불 100불 들고 와서 217불 40전 잘했어요. 우리 햄버거는 먹을 수 있어. 아, 그나마 다행이다. 햄버거라도 먹을 수 있어서. 헤이, 캐시. 예, 캐시. 아, 캐시. 동전 또 안 주나, 얘들? 여기도 동전 안 주나 보지? 동네 카지노 동전 주는데 이렇게 큰 데는 동전을 안 줍니다. 에이, 이거 40세트 남았는데 40세트 아깝다. 자, 이거는 럭키머니로 여기다 올려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하여튼 나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 어쨌거나. 자, 우리 집사님은 옆에서 구경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네. 또 집사님은 또 불꽃하는 신앙팀으로 구경하는 게 저는 재밌어요. 열심히 구경했어. 여기 소돔과 고모라야 성경에 나와. 저기 저 바리새인인데 보이지? 저번 같지가 않아서 제가 마음이 늙었네요. 어디 갔어 근데? 돈 따는 동안에 우리 케빈 사장님은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 보여줘봐. 근데 파킹을 위해서 필요하잖아. 파킹을 위해서. 그렇지. 이게 500불 하면 50불 주고 250불 하면 25불 준다고? 그렇죠. 해야지 그래도 좀. 그러면 얼마 10% 주는 거야 그래도. 아이, 어차피 그 내가 117불을 땄어요. 오, 그래서 오늘은 햄버거에다가
토핑을 언제 먹어야 돼? 치즈 두 장을 언제 먹어야 돼? 미치도 먹고 싶은 거 언제 먹어도 돼, 다? 아, 저 요즘 다이어트 중인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치즈 두 장을 언제 먹어도 돼? 메뉴 볼게요, 제가. 그게 아니야. 네. 나는 오늘 괜찮게, 아, 괜찮은 거 아니었죠? 네. 전적을 알려드리면 100불 갖고 열심히 하다가 270불까지 올라갔다가 죽으라고 안 나왔고 110불까지 떨어졌다가 갑자기 어느 기계가 맞아갖고 연락이 올라갔다가 180불에서 갑자기 붕 4개 나와서 대박 터트린 줄 알고 기대했더니만 아니야. 결국은 40불만 나와갖고 217불 40전 오늘 전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가 여기에서 원래 밥 먹었는데 여기 너무 비쌀 것 같아. 인간적으로 내가 딴 돈 갖고 햄버거 하나 먹으면 땡길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안 먹고 우리가 맨날 가는 데 가야지 뭐. 100불씩을 땄으면 먹을 수 있어. 아, 100불씩 땄으면 햄버거 하나씩 먹었겠지. 아, 근데 분위기는 좋다, 여기. 저 안에 드랍 찍은 거구나. 난 요 뒤에 그림이 너무 좋아. 이런 그림 나 집에서 그려보고 싶어. 너무 그리기 쉬운 거 같지 않아? 막 약속할 것 같지? 미치 아들도 저만큼 그릴 것 같아. 그릴 것 같아. 내 생각에 미치 아들한테 저거 시켜서 저만큼 그릴 것 같아. 동심을 갖고 그리면 돼. 난 여기 천장이 좋아서 이렇게 찍은 거야, 이게. 생각보다. 이제 우리는 예, 한번 와봤으니까 됐습니다. 왜냐면 이 동네 왔는데 여기도 한번 안 가봤다면 촌놈 같잖아. 서울 사면서 남산 안 가본 거 같잖아. 저는 한번 와봐요. 오케이. 어우, 이거 화장실들 안 돼. 이렇게 멋있어. 잘 해놨어. 남자 화장실. 응, 오케이, 오케이. 오우. 돈을 잃고 이번에는 시에라 골드라는 또 PT에서 계열 중에서 제일 높은데 여기를 하나 왔습니다. SG라고 적혀있는 시에라 골드. 어?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오늘 스포츠 경기 때문에 사람 많구나. 아, 결국은 오늘 많이 따지 못해갖고 117불 땄기 때문에 원래 같으면 우리가 이제 저 맛있는 거를 먹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먹게 되면 너무 모자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서 내가 오늘 쏘겠어. 이런 햄버거를 먹고 싶은데 오늘. 여기도 똑같네. 햄버거는 똑같이 가격이 똑같네. 13불. 먼지방에 먹었던 팝 클래식 햄버거 13불이네. 너 뭐 먹을 거야? 내가 사줄게. 제일 비싼 거 먹어. 아, 다이어트 하는 샤카마카. 응? 샤카마카. 아, 오늘 베가스에서 한 거 같은데? 여기 빠글빠글합니다. 사람들이 꽉 찼어. 나 이렇게 사람 많은 줄 몰랐어. UFC 파일 있어요. UFC 파일이에요? 이거야. 저 몽골이야? 몽골이야. 지금 운동 운동 경기 본다고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어. 엄청 시끄러워. 녹음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 마이크가 녹음이 생각보다 잘 돼. 이렇게 시끄러운 데서도. 아, 5시부터 7시까지 12시부터 2시까지 가면 맥주가 50% 할인해준대요. 자, 어쨌거나 오늘 그 송텐 블루를 갔는데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인테리어 꽤 괜찮죠? 그거 보러 간 거는데. 나 근데 이 인테리어가 라스베이스 호텔 중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본 데 중에서 제일 인테리어가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절제되어 있고 인테리어는 참 깔끔하게 좋았어. 손님이 없더라, 생각보다. 벨라지오, 뭐 시저스가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느낌은. 이게 그래도 급이 5성급이잖아. 네. 5성급이고 좀 깔끔한데, 뭐 최신식이고. 윈 뭐 이런 윈 벨라지오급으로. 팀 자체가 좀 틀린 것 같아. 아리아급. 아리아보다 아리아, 그래도 아리아 급이 낫을 것 같아. 더 나. 아리아급인데 아리아급은 좋은 것 같아. 리조트 골드보다도 나을 것 같아. 아, 맞다. 근데 너무 웃기잖아. 리조트 골드는 빨갛게 만들고 얘는 파랗게 만들고. 맞은편에 무슨 태극 문양으로. 근데 빨가니까 저 리조트 월드는 중상 엄청 많고 오늘 갔는데 중상 없더라. 그지? 동양인이 별로 없어. 동양인이 별로 없어. 먼저 본 듀랑고는 그 듀랑고는 동네 카지노예요. 그 스테이션 카지노라고 동네 사람 가는 카지노인데 오늘은 뭐 파킹도 아주 수월하게 하고 그냥 뭐 한 시간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그래도 가봐야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라스베이스 촌놈이 될 수 없잖아.
우리가 좌측 끝으로 안 갔잖아. 이 월드 센터 안 갔지. 그쪽은 또 와, 그쪽도 되게 많더라고. 나 그 리조트 월드도 나 먼저번에 몇 달 전에 간 게 처음이야. 아, 이 월드 센터 아까 그 파운틴 문에 월드 센터 거기 거기도 쪽 섹션도 더. 아, 또 있어. 거기도 괜찮은데. 거기는 리테일 샵 같은 것도 마찬가지.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구경 안 한 데도 많은 거야? 많은 거지. 한번 한 바퀴 안 본 거야. 한번 더 찍으러 가긴 가야 되겠네. 아, 근데 아직까지는 주차가 무료입니다. 주차 판을 열어놨어요. 근데 원래 주차비 받는다는데 아직까지는 무료입니다. 배고프다. 빨리 시켜 먹자. 솔직히 나 어저께 햄버거 먹었어. 어저께 그 버거킹 쿠폰을 들고 햄버거를 먹으러 갔거든. 근데 키아스크로 오더하는데 쿠폰 어떻게 쓸지 몰라갖고 오더하니까 쿠폰 코너에 있는 저 번호가 있더라고. 그거를 집어넣으면 디스카운트인데 넣고 해보고 안 넣고, 안 넣고 해봤거든. 웃긴 게 안 넣고 하잖아. 그러면 버거킹 콤보가 11불이야. 네. 넣고 하면 7불이야. 그 숫자 하나 네 자리 숫자 넣었다고 4불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종이도 필요 없어. 그냥 마크디스카운트 콘 넣으면 되면 되는 거야. 누가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그냥 키아스크로 오더하면 될까. 여기는 사람들 지금 다 그 스포츠 경기만 하고 정신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의 소감 뭐 하여튼 잘 구경할 거. 해빈이 형? 어. 마지막으로 얘기 한번 해주세요. 소감? 어떤? 어? 제? 얼굴 잡았다 와? 잠깐만. 자, 오늘 호텔 본 소감. 뭐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제가 오늘 베가스에 호텔, 그런 호텔 중에서는 가장 최고급인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좋았고 약간 유럽풍의 너무 깨끗하고 아름다운 호텔 같았어요. 화장실도 깨끗했어요? 화장실도 깨끗했어요. 화장실 너무 좋았어. 어, 나도. 화장실에서 누워 자도 될 되게 고급졌어. 돗자리 깔고 누워 자도 될 것 같아. 아주 아주 은밀하고 좋았어요. 우리는 이제 또 PT 와서 여기 우리 아지트가 돼버렸어. PT 와서 놀고 애프터, 있습니다. 애프터 호텔 투어 다음에 항상 오는 것 같아. 여기 너무 싸요. 피자도 20불밖에 안 하고요. 스테이크도 22불인가밖에 안 해. 근데 UFC 파이트 집에서 보려면은 이거 돈이 얼마인데? 100불 뭐 150 내야 되는데. 어, 그렇지. 여기 이제 와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또 오는 거죠. 지금 UFC 파이팅을 하거든. 네. 그래갖고 음식도 좋아. 네. 여기 음식도 맛있고 맥주도 맛있고.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동네 이제 카지노. 여기는 카지노도 못해요. 테이블이라서 식당. 그래서 여기는 우리 원래 아, 바에서 게임을 하면 맥주가 공짜인데 뭐 어차피 우리는 저 바에서 게임을 안 하니까 여기가 좋아. 그냥 저렴하게 먹고 오히려 그냥 간단하게 먹긴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냥 우리 좀 부담스럽게 소주 먹고 그런 거보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자, 저 미치는 교회 가서 저 회개를 하고 저번에 듀랑골 갔다 온 다음에 회개를 하고 거듭 태어났다고 합니다. 예, 거듭 태어나갖고 우리 착한 미치는 이제 오늘 도박을 멀리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도 본인의 이제 그 본인의 모습을 크리스찬의 모습으로서 끝까지 지키고 오늘 훌륭하게 형들 라이드를 해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촐하게 이제 아 그리고 참 가는 그 호텔로 가는 길이 꽤 쉬웠어요 이게. 네. 어, 스테이크 가다가 라스베이거스 볼로바에서 그냥 왼쪽만 하면은 바로 나오니까 길이 커요. 들어가 편하고 사우스 엔트런스가 있고 노스 엔트런스가 있는데 호텔 체크인하려면 노스 엔트런스 그다음에 그 그냥 파킹하려면 사우스 엔트런스가 훨씬 편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파운틴블루. 이내 나오기 쉬웠어요. 아니 미국 사람들이 저 호텔 이름을 뭐라고 부를 것 같아? 파운틴블루라고 부를 것 같아? 아니면 폰 파운틴블루라고 하겠죠. 아까 내비게이션은 파운틴블루라고 하고 U 살짝 빼서 파운틴이라고 하지 않을까? 파운틴블루? 파운틴블루라고 할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은 아까 파운틴블루라고 나와. 그러니까 미국들 읽으면 그거니까. 근데 그게 원래 파리의 밑에 있는 동네 이름이거든. 그러니까 퐁텐블루라는 동네가 있고 성이 있어. 퐁텐블루는 캐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이름을 따갖고 옛날에 1954년도가 마이애미에 이 호텔 오리지널 주인이 고급 리조트를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2007년도에 지르다가 맛도 뭐하고 26년 만에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번 가봤으니까 될 것 같아요. 뭐 앞으로 뭐 가볼 일 없고 누구 뭐 LA 손님이나 왔다 뭐 그러면 가보지 않을까 뭐 싶어갖고 저희도 라스베이거스 손님이 안 되려고 예, 한번 가봤습니다. 뭐 서울 살면서 너무 한번 구경 못 해보고 육삼풀 때 한번 구경 못 해본 사람 많기 때문에 저는 또 비즈니스 면에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어떠냐고. 새로운 호텔 어떠냐, 어디요? 그러면 안 되니까 네. 한 번은 가봐야죠. 아니 더 웃긴 사람 거는 뭐냐면 LA 살면서 그리피스 파크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많아요. 맞아요. 똑같은 거야. 또 라스베가스도 이렇게 호텔 못 가본 사람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중간중간 영상 보여드렸으니까 보시고 제가 시간이 되면 보겠지만 크리스마스 이전에 라스베가스 호텔 안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멋있어요. 작년에 한번 했는데 올해도 좀 기회가 되면 한번 찍을 텐데 어떻게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파킹비도 워낙 비싸게 바꾸려 갖고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을 먼저 빨리 그 듀랑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봐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비록 200불은 잃었지만 예, 오늘은 120불을 땄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죠. 예, 그걸로 우리의 맛있는 저녁을 먹는데 먼저 번에는 이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많이 봐주셨고, 아 그래도 좀 관심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새로 생긴 라스베이거스에 아 발음하기 힘들어 진짜 퐁텐 뷰 최고층 최고층 호텔 제일 높은 호텔이에요. 67층짜리 건물은 제일 높습니다. 예, 그래서 퐁텐 뷰 스트레더스피어가 높인 건 높을 텐데 호텔로는 제일 높은 데가 67층 예, 제일 높은 호텔이라고 합니다. 자 맥주가 왔으니까 예. 저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이 해. 돌아가세요. 다음에 뵐게요. 예. 오우, 크다. 오우. 잠깐만, 소리 한번 제대로. 딱 해. Cheers. 오케이. Thank you. You guys like packaging service? Yes, please. 탐파, 그, 뭐. 탐파디가 타바스코. 99불 10잔 남았는데 117불 오 217불 높아서 오 미친맛다 117불 아까 딴거 흥분했네 흥분했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지? 아 딱 좋잖아 그러면 18% 있는거야 18% 적당하지 어우 딱이다 딱 오늘 너무 즐겁게 나왔습니다.